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리뷰한 베르투츠 시계 관련해서 제가 본사에 연락을 했었죠. 다행히도 도그워치 공식 채널명으로 $20 할인 코드를 받았습니다. 코드명도 도그워치입니다. 아시아 국가로 직배송이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요청을 하여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을 추가시켜줬습니다. 커뮤니티 코너에 제가 관련 내용을 올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뭐 $20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65짜리 시계를 뭐 $45에 구매를 한다면 뭐 나쁘진 않죠. 배송비까지 모두 더해도 뭐 $10만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는 뭐 리베이트나 협찬 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뭐 사시든 안 사시든 뭐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 몇 군데 제 나름대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할인 코드를 요청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거절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모두 국내에는 최초로 소개되는 브랜드들인데 최근에 이 국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뭐 별로 안 힘든가 봅니다. 예. 이왕이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뭐 미리 할인 코드를 받고 싶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뭐 제 위치가 예.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시계는 좋아 보여서 정가 다 주고 주문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계, 한 줄로 소개를 드리자면 필드워치 시장에서 뭐 헐리우드 스타 같은 뭐 인지도와 상징성의 모델입니다. 바로 해밀턴 카키필드 기계식 셀프 와인딩 모델입니다. 이 시계가 저에게 온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와 10년째 애증의 관계인 조마샵의 브로바 핵모델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두 달째 배송 소식도 없다가 결국 재고가 없다는 황당 소식을 접했지만 뭐 10년째 겪는 거라 뭐 이 또한 익숙한 저에게는 기다림의 연속 끝에 해밀턴 카키필드 모델로 변경해서 보내줬습니다. 브로바 핵보다 $120 정도 비싼 모델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고맙네요. 예. 조마샵 화이팅. 예, 카키필드의 상세한 리뷰는 제가 구독 중인 왓잼TV님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유의 고퀄리티 영상과 친근한 설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왓잼님 화이팅. 모델 코드는 H6943-9411이며 필드 시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38mm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토 스트랩에는 40mm 이하 크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줄 밖으로 케이스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옆에 있는 알피나 시계가 42mm 케이스인데 전체적인 그림은 아무래도 카키필드 쪽이 나토 스트랩과의 밸런스가 좋아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무광 케이스도 제가 좋아하는 요소이고 해밀턴의 유명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H50의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으로 뭐 긴 편이라서 수동 감기 방식이긴 하지만 뭐 데일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선택인 사파이어 글래스는 완만한 동 형태라서 전체적인 레트로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도 케이스 크기에 비해 큰 편이라 그립도 좋고 수동 감기도 부드러운 편이며 이렇게 한 칸을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도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날짜창이 없는 것도 디자인 구성에서는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다이얼을 보시면 다이얼 구성은 전체적으로 레트로하고 밀리터리스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종이 같은 느낌이 나는 무광 다이얼에 이 넘버링과 챕터링 마킹 모양들도 뭐 귀여우면서도 빈티지한 뭐 군용시계 같은 느낌이 있죠. 12개의 삼각형 모양의 인덱스와 이 아담한 핸즈에 발라진 야광도르는 밝기는 우수하지만 뭐 지속시간이 뭐 길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소개만 드렸고요. 도그워치 영상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토 스트랩을 교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쉽고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닐 수도 있고요. 우선 기본으로 제공되는 나토가 군데군데 이렇게 나름 가죽 처리도 되어 있고 해밀턴 로고에 탱버클도 있고 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일단 다른 나토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줄은 이렇게 빼고요. 나토 줄은 긴 줄과 짧은 줄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긴 줄이 이 시계 케이스백에 붙어서 러그를 통과하는 줄이고요. 시계를 정면으로 봤을 때 버클 쪽이 위쪽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줄로 러그 두 곳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통과해서 나온 긴 줄을
또 짧은 줄 끝에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이렇게 나토 스트랩 적용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브레이슬렛과 가죽, 러버 스트랩에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 나토 스트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비싸지 않으니까요. 기존 시계의 줄질로 바꿔보신다면 뭐 나름대로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가죽줄과 같이 땀과 냄새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제 컬렉션에 추가가 되었지만 워낙 유명한 시계이고 역시나 필드 시계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답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38mm의 크기는 우수한 활동성이고요. 샌드블라스트 무광 케이스는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강하죠.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역시 내구성에 유리한 조건이고요. 사파이어 돔글래스와 나토에 어울리는 이 디자인 밸런스까지가 카키필드 시계의 장점이고요. 무의미한 50m 방수와 조금 높은 가격이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